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실 때 구원받은 게 최고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목을 묵상할 때 너무나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나 중심으로 또 돈을 쫓아가는 인생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에 목매는 인생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다 시들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크게 무너지는 인생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 소명, 사명을 다하는 삶에 참 행복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가 주를 섬기는 행복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별설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바로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밀레도에서 바로 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설교를 했죠. 이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어, 깨어 있으라고 또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직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직 겸손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겸손의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나는 없다라는 거죠. 내 목숨을, 내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델을 본받아서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 아주 좋죠. 근데 주님의 좋은 그러면 싫어, 그죠. 주님의 좋은 하기 싫어,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종도 들어 있습니다. 자녀도 있고, 신부도 있고, 또 친구도 있지만, 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서 완전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다 약속돼 있는 것입니다. 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다 들어있어 거기. 그럼 우리는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완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인1조 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까지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인 것이죠. 여기에 참, 참 행복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눈물로 줄을 섬겼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눈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내가 물론 안 받는 거보다는 낫지만 이걸 그냥 가볍게 받고. 그냥 은혜 받았다.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받는 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내 문제에 답을 달라고 눈물로 생명 걸고 말씀 듣는 거는 완전히 천지차입니다. 응답이 달라요. 응답이 와도 몰라요. 그걸 눈물로 안 받으면 와도 모른다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동족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의 한을 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도 다가오고 있는데 가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세 번째는 모든 문제 시험을 초월해서 주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영광과 또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또 상급을 바라보면서 24, 25 영원의 작품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가 복음 전도의 행복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와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이제 간 거죠. 일사각오의 삶을 산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생을 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던진 거죠. 그런 바울의 자세를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의 모든 피에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에스겔 3장 17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간 영혼들은 내 책임이라고 피 값을 내 손에 찾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과연 눈물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복음과 전도에 생을 걸고 있는가? 바울은 생을 걸었다는데? 그리고 나는 과연 모든 피에 깨끗한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로마서 팔장1팔 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전 성경은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좀더난것 같아요. 뜻이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지역과 이 삼천 나라 오천 종족 더 넓은 현장으로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영적 타르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서신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죠. 그리고 1, 2, 3차 선교행을 다 마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이 됐고 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이 됐는데. 그때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이 예배소서의 주제는 참된 성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참된 구원과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어, 교회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교회, 목회적교회, 사명적교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박물관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던 미지엄 어, 철치, 마뉴마트 철치라고 하죠. 바로 어, 화석화돼서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그게 이제 어, 박물관 교회고, 그 다음에 현상 유지에 머무는 것이 목회적 교회입니다. 목회적 교회, 그냥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적 교회, 그고 뭡니까? 이제 바울처럼 이 복음과 전도, 선교 사명을 위해서 이제 직진하는 교회. 그게 뭐냐면 사명적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퇴보가 퇴보하고 있는 박물관 교회냐? 갱신이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목회적 교회냐? 아니면 나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교적 교회냐?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 봐야 되는 성경이 바로 당연히 사도행전이겠고요. 그리고 또 있다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다 바울이 썼는데 사도행전이 뼈대라면 이 에베소서는 살과 근육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면서 지역보고마 237하라 오천종족보고마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택과 구속의 복입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고, 또 평강은 믿음의 결과, 믿음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은혜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땅 사는 동안 일평생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 누가 보면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이 마리아가 장차 네 몸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알려 주시는 장면이에요. 수태고지라고 하죠. 말씀하시는 장면.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여. 그다음 뭐예요?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어떻게 해? 메시아를 낳아,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 원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은 평안 그리고 평화로도 표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을 받은 자가 누리는 심령의 평안을 말합니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평강 이 임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이 수협에 나온 성도들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24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감사와 찬송을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깨닫고 나니까 이 바울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막 찬양이 나오고. 그럼 이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영어성경 NIV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Every Spiritual Bless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영적인 복.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모든 영적인 복.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모든 영적 축복.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도 이 복음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왜? 창세전에 나를 알고 택하셨으니까.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여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곳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삼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려고.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과거도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허물은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묻기만 안 돼요 다 끝났어요 예, 여러분 모든 과거 모든 죄는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잘 풀리는 게 복입니까? 아우 요즘 너무 일이 잘 돼, 어 아, 그죠? 그그 말은 흔히 어떤 뜻이에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된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돈 많이 벌면 복입니까? 막 예배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막 좋은 자리 차지하고. 막 점점 더 많이 갔고, 막 높은 자리 올라가고, 막 그런 복입니까?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장 실패자예요. 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가장 실패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볼때 사도바울은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죽을 줄 알고 죽으러 갔잖아요. 성공, 육신적으로 성공할 것 같으면 야, 우리 에베소에서 같이 교회나 개척합시다. 그럼 좋잖아요. 장로들 딱 자기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죽으로 갔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랬습니다. 이제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된 것,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장 복 받은 사람이다. 네, 이게 뭐 진심으로 하시는 거죠? 예, 네, 진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laughs> 그럼 다 받은 거예요. 끝나고 뭐 받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받을 다다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 이 창세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나를 자녀로 인치셨습니다. 요 에베소 1장에 쭉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인치신게 나와요. 그래서 나와 영원히 이 성삼위 하나님 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거다 종합하시면 돼. 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이 청운 천사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 이게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것은 3 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란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내 안에 이 성삼위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축복을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질은 자꾸만 365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화하시기 바랍니다. 어, 요즘 어, 하도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다 보니까 예전에 한세 가족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무튼 뭐 누구를 따라갔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기도원을 갔다 오셨나봐요. 세 가족인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사님, 다 좋은데 왜 자꾸 눈을 찔러요? 눈을 찌른대. 그러니까 보세요. 뭐 하면 이렇게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을 찔러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피하려고 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사람 받치고 있어. 이제 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넘어갔다는 거 그게 눈을 찌르니까 피하려고 뒤로 가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자기가 옛날에 어디 갔는데 앞에서 손을 이렇게 쫙 하니까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가더래그아 옆에 팔로 하니까 자기도 딸려 넘어간 거예요. 예. 옆에서 자기 잡고 넘어가니까 자기도 넘어졌대. 왜왜 넘어지는지 모르겠대 자기가. 다 잡고 넘어지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단니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어, 신비주의가 많이 있지만 그 난미 같은 것에 좀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열정적이잖아요. 그 성품 자체가 막뭐 축구 좋아하고 막뭐막 쌍바 뭐막 추고 막 이러잖아요. 남미가 제가 뭐다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살짝 본게 있는데 에콰도르가 보면은 어, 나라가 지금 거의 마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나라 뭐 부도난다 말은 뭐 벌써 몇년 전부터 났고 지금 보니까 나라가 거의 뭐 마비가 됐어요. 기능이 정지가 돼. 대통령 뭐다 지금 정지되고. 근데 에카도르가 그런 나라가 주술가들이 나라를 잡았대.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려면 주술가한테 뭐 기도를 받아야 된다네. <laughs> 그래가지고 주술가.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이거뿐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우상이 잡은 나라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비주의, 그 다음에 주술가들, 신기한 일 많이 합니다. 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다 고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귀신 나갔네. 뭐, 우리 애가 낳았네. 막, <laughs> 복음 없는데, 전혀 복음도 없는데, 병났네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거기 막 딸려가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야, 저게 하나님 아니겠냐? 이 가는 거예요. 복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랩넌트들도 많은데, 예수 제대로 안전하면 절대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 없어요. 귀신도 다 그런 거할수 있어요.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방송 봤는데, 집회에서 병이 난 거예요. 막 이렇게 집회 강사가 부흥사가 야, 한뭐 앞으로 나와요 오 주고 당신 막 야, 일어나시오니까 막 힐쳐 막 집어 던지고 일어난 거예요, 막. <laughs> 나중에 이제 방송국에서 추적을 해 봤어요, 그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 가 보니까 교회도 안 다녀 지금. <laughs> 네. 그때 막 기적을 체험해 치유되는데 교회도 안 다닌다니까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게 과연 참된 치유일까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은혜받고 차근차근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참된 치유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 그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요? 성교 현장에서.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디요?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현장에 지금도 성경 똑같이 역사하시고 있어요. 우리 단임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막 귀신 쫓아냈다 하시잖아요. 그 저도 막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억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최고의 기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큰 기적이 없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24 가장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기쁘신 뜻입니다. 본문 5,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있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죠. 네.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뭘까요? 육자에 보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즘 237찬양대뭐 연습한다고 우리 교회 전체가 뭐참 뜰썩 뜰썩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거저 받은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함으로 저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송 중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대교구 새 생명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어, 제가 사역하는 지교회당에서도 하반기 전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 캠프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비록 교구 현장이지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갑시다. 단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 방향대로 이제 저 다민족 현장을 좀 가보자고. 우리 교구지만 뭐 다. 저 외국어 우리가 다민족부가 아니지만 그렇게 언약을 잡고 또 우리 계속해서 강단에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이그 언약을 잡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한 고주간에 그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그 중국인 두 명을 교회에 데려온 거예요. 본당으로.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보니까 집사님 두 분이 시장을 가셨어요. 그 오산에 이제 외국이 많은 시장이 있어요. 오색 시장이라고. 근데 이분들이 전도로, 전도로 간게 <laughs> 전도하러 간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간게 그냥 뭐 물건 사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중국인 두 명이 저 말을 걸면서 뭐 가고 싶 교회를 가고 싶다고 본인들이 먼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됐고 본당 이제 지금 여러 번 왔죠 계속 이제 오고 있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이 다민족 이 삼칠을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그거를 제가 좀 봤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뭐 집사님한테 막뭐 팀사간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아마 그 메시지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 현장 에 역사하시고 아 물론 이번에 우리가 다민족 현장을 갔지만 뭐 다민족이 뭐세가족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 물론 그분들은 왔죠. 그분들을 온거 왔죠. 이제 중국어 예배부에 연결해 줬는데 가장 응답은 우리 성도인들 가슴 속에 다민족 이방인의 뜰이 저기 만들어졌다는 거. 다 다민족을 품게 되었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 현장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을 제가 포럼을 들어보니까 어 거기가 어딘가 보니까 화성의그 바란 만세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외국인 밀집 지역인데 거기를 갔다 온 팀들이 뭐라고 포럼을 하냐면 목사님, 여기는 외국인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외국이에요 그러더라고. 여 그냥 외국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뭐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들이 지역을 그냥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냥 외국이라고 그러더라고. 한번 가 가보려고 제가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저 우리는 해외 가지 말고 거기로 저 해외 캠프 가자. 제가 <laughs>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당일날 이제. 직회당 오신 세 가족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연세가 60대 한 후반 정도 되는 남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교회 처음 오셨냐고 전에 교회 다녀오신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왔대요 60대 후반인 그 나이까지 그래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오셔 가지고 영광이라고. 어떻게 이 나이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안가 보셨냐고. 그러잖아요. 그 힘들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237 다민족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3인 일조를 통해서 다민족들을 많이 초청해서 주를 섬기는 겸손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에 어 지역에서 또 이렇게 다민족에 맞춰서 캠프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젊은 중직자 이렇게 아기 엄마 아빠 중직자 분들이 지역의 아기 엄마들을 이제 초대를 해보겠다고 파티룸을 빌려가지고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뭐뭐세 살, 4 살짜리도 있고 뭐뭐 뭐 유치원생도 있고 막뭐 이렇게 왔어요. 근데 보니까 감사한 거는 어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민족 엄마들이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어 아 중국인 또 베트남 그다음에 일본 엄마들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영접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제 단에는 좀 나름 준비한다고 마음 문을 열어보겠다고 제가 예, 영, 저, 저, 외국어 인사말을 준비해 가지고 했죠. 3개국으로, <laughs> 그래서 어, 니하오하고, 그 다음에 오하이오고, 자이마스하고, 그 다음에 짜오, 짜오반, 짜오반이 베트남어예요. 짜오반, <laughs> 딱 이렇게 제가 했더니 중국어 엄마가 딱 뭐라고 하시냐? <laughs> 목사님, 제가... 한국 에온지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한국말이 더 익숙하다 기가 아, 그러시냐고. 아이, 죄송하다. 제가. 참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또이렇게 한국말이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지금 그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이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이 특히 그리고 선교는 바로 이 스페셜 기프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방향도 알겠고, 말씀도 알겠는데, 나는 참 힘듭니다. 그리고 나는 말 못할 어려움과 갈등이 있고, 나는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분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완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수요일 밤 이렇게 또비 오는데 오신 여러분은 최고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내 문제 절대 안 고쳐져요. 네, 결론부터 내셔야 돼. 안 고쳐진다니까. 내 방법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자리에 나와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 내 각인이 바뀌어요. 조금씩. 각인이 예배 드릴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 집에 가서 조용히 받은, 받은 강단 말씀을 말씀을 읽어봐요, 묵상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립니다. 이렇게 각인됐던 게 이렇게 다 뿌리내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조금만 내 삶의 현장에 실천하고 적용하면 이게 체질됩니다. 성취를 맛보니까 완전 히 사람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말씀의 망대를 경고히 세우므로 이제는 나를 살리고 지역과 237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50여 년 전에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70대 흑인 남성이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어, 레너드 맥이라는 사람인데요. 무죄 판결을 받은 날, 레너드 맥의 72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겠죠. 마침내 자유를 찾은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네, 다 알리고 싶다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믿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마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죄 판결 받은 이런 정도 하고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자, 이 재앙과 저주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은 이 참된 해방의 소식을 내가 과연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나를 구원하신 복음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령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심으로 이제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살려나가는 영적 타르타니오,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